독서는 육사적으로 고장의 거의한 섬이라는 제목으로 울륜도에 거인돌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 울륜도의 밝은 시기를 추측하게 하는 데서 중요한 실마리로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역사적 기간 언제 한번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울릉도 독도 침입이 이미 고려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외구의 약탈 과정에 울릉도 독도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외인들은 울릉도에 침입하여 성을 폐허로 만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실학자 리시방은 임진왜란 후 사람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으나 역시 외의 약탈을 입고 다시 인적이 끊어졌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1880년 이와 국민 폭동 후 일본이 하나부사를 정권대표로 파견하면서 준 훈령에도 조선 방공왕조로부터 울릉도를 양도받을 때에 대한 비밀지령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은 독도 편입과 관련해서는 민족국인 조선 정부는 물론 구원의 나라와도 사전 협의는커녕 사후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고시 자체도 한갓 지방 간보인 현보에 게재하고 지방 신문인 산행신붕에 자그마하게 보도하였을 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치적 목적이 기호의 독도를 강탈하여 조들의 영토 야욕을 실현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본의 우경화 풍국지 부활 작동과 직접 있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